뉴스 검색 결과 볼까요? 예, 예, 우리 저 김목신 대표께서 윤석열을 쳤어요. 그죠? 예, 예. 뭐가 나왔습니까? 요 뉴스. 윤석열. 예, 한번 보여주세요. 예. 이거, 저도 이 뉴스 얘기한다고 깜빡했는데. 정확도 순입니다. 아, 정확도 순이죠. 예, 예. 정확도 순인데. 우리가, 오늘 맛집 좋은데, 예, 예. 뭐 어디 영등포 맛집 치면은 가장 진짜 맛있는지 많이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게 예, 예. 뜨잖아요. 그 맛집이. 예, 예. 마찬가지로 윤석열 딱 치니까 뭐가 떴냐. 예. 윤석열 퇴진 스티커 붙은 배달 음식에 네티즌들 감론을박 뭐 이런 것들서부터 뭐. 이분이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인데 예. 음식을 배달할 때마다 거기다 윤석열 퇴진의 스티커 붙여서 배달했다는 거 알죠? 그러게요. 이게 이게 가장 핫 예. 뉴스고 정확도 1위의 뉴스다, 여러분들. 예. 이게 여론이고 민심입니다, 여러분들. 예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이 윤석열 5.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이행하라.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. 이게 5.18 찾은 윤 대통령 뭐 정상회담도 뭐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또 검찰 독재 민주주의 후퇴 윤석열 광주 방문 반대 뭐 이런 것도 이것도 확 뜨네. 예예. 예. 좀 뭐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? 화려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. 예. 여러분들 국민이 촛불 집회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묵묵부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지금의 우리 김봉신 대표가 조사해온 뉴스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바로 이게 보고 있습니다. 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. 예. 이 무서운 거죠. 그래서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. 예, 맞습니다. 민심은 천심이죠. 네, 이거가 요즘 포털 사이트에 이거 갖고 또 윤석열 집단에서는 뭐 왜 윤석열 치는데 부정적인 것만 뜨냐고 아. 포털 규제해야 된다고 박대출인가? 예. 뭐, 네, 하여튼. 근데 이건 포털이 아니고 이제 비카인스라. 비카인스. 아, 이거는 저기, 이거는 규제할 수 없습니까? 그렇죠. 이거 언론 단체인데 언론 이 언론 기사들을 전문적으로 네.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. 네.